코멘터리 하려니까 감상을 해 왜? 나 저 장면 처음 봤거든요. 저도요. 저도 처음 봐요. 아, 안 봤어. 못 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부터 차이오 씨의 안락사 과정을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이 안락사 10년 후에 압법화된 상태에서 현장 실황 중계하는 그런 장면이잖아 이게. 이 현장에서 감독님께서 이런 구도를 현장에서 말씀하셨었잖아요. 아, 어떻게 누울까? 예, 네, 자세를. 대본엔 그냥 누워서 같이 나란히 누는 거였는데. 안락사는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런 그 슬픔을 안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았어요. 재현 입장에서는 이후의 마지막 모습을 다른 사람의 눈에 감시되는 것을 이렇게 가리고 싶은 그런 아주 무의식적인 행동. 재현의 마음이 더욱 그 이후를 아끼는 심정으로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니까 촉촉해진. 저 눈물을 사실 뭐 의도한 건 아닌데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촉촉하지 않나요? 촉촉하게. 이후님으로부터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세리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저기. 그러니까. 확인해 보세요. 저 세리 디자인 하느라고 몇 달 동안 고민 엄청 한 거죠. 저 조각가의 작품을 인용해서 조각품으로 만든 거죠. 최희서 배우님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목소리 소리도 네. 최희서 배우의 목소리를 빌렸지. 누구에게 전송할까요? 누구에게 전송할까요? 영상 메일이에요. 열어봐. 여보, 많이 놀랬지? 저기 벽면에 있는 저희 모니터. 모니터도 이제 2032년이라는 미래적인 설정에서 착안된 모니터를 저렇게 해놓은 거지. 투명 유리예요. 10년 뒤에 문물에 대한 이게 친근하게 다가와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만약 시작을 그런 강한 CG로 시작했으면은 이 얘기가 되게 접근하기 힘들었을 그렇지. 것 같아요. 그러니까 SF 혹은 또 금밀이라 가지고 아까 새로운 문물이 드라마를 방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특징적이면 영화를 오히려 해친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10년 후에 그 어떠한 문물들이 등장하지 않으면 실감이 안 되니까 그 적정선을 지키기 위해서 모니터도 투명 유리에 필요할 때 등장시키게 하고 특히 AIG 세리의 저런 디자인도 아주 특별하게 디자인을 했고 핸드폰도 그렇고 그런 일상 속에 우리가 익숙한데 뭔가 색다른 좀 더 진화한 그런 거를 아주 미세하게 표현을 한 거지. 내가 저기 갈 수 있나요? 물론이죠. 천천히 들어가세요. 이 검은 방이라는 설정도 지금 백에 원근이 없잖아. 네. 저거 CG로 다 지운 거거든. 그리고 저기를 진입하는 막을 하나 설정한 이유는 본래 이제 저게 VR 공간이거든. 2032년에는 저렇게 굳이 얼굴에 쓰지 않고도 어떠한 공간에를 투과하는 그런 거로 이제 착안을 한 건데 저런 현실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 이 부분의 CG도 하지 않게 하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기 어땠어 CG? 바람 날리는 것 때문에 NG가 생각했어요. 굉장히 많이 났었죠. 살포시 날리는 바람 하기 위해서. 저 뒤에 이제 나무들이 생성이 되는데 디지털 공간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전의 공간과 완벽하게 격리되게 분리되게 온전하게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진입한 재현의 좀 놀라움과 그리고 익숙한 공간 속에서의
자연스러움으로 싹 건너가는. 왔어? 왔어 할 때 너무 이쁘지 않아? 이쁘다고요? 저 편집할 때마다 왔어? 하는데 와. 그러니까 이 사실 디지털이라는 걸 까먹게 만들어. 당신 맞아? 나야. 이 장면 같은 경우 이제 정말 이유처럼 하는 게 아니라 재현이가 진짜 내 아내가 맞는지 예, 그 반응 때문에 약간은 조금 정말 디지털 AI 같은 느낌을 주려고 했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한지민이 다른 한지민이야, 두지민이야, 두지민. 맞습니다. 두지민으로 연기했어요. 1화에서는 안락사 할 때는 한지민이었고 네. 여기 IMI는 두지민이고 논동 가면 세지민이 나와. 그렇죠, 세지민이죠. 여기 이 지민이 셋이 있다고 여기. 연습 엄청 한 거 아니야? 선생님께서 디렉션을 그렇게 주셔. 우리가 존재한다고 느끼는 것은 기억 때문입니다. 저 VR 몰핀은 버추얼 리얼리티 모르핀 마약이지 일종의. 이런 장면들은 저도 신기했어요. 책에서는 이제 글로만 봤으니까 어떻게 이게 표현될지 궁금했었는데 진짜 선배님이 하시는 말에 빠져들어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이제 죽음은 두려움을 맞이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삶을 꿈꿀 수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 영혼이 가야 할 천국을 이젠 과학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교주 같아. 그렇죠. 교주님 말씀 한 말씀 하시죠. 뭐 교주죠. 사실 저기서 죽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건 사실 영매가 하는 말이거든요. 영매, 무당이거나 어떤 교주이거나 하는 얘기인데 저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주장하니까 교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연기할 때도 그런 톤을 가져갔고 설득해야 되니까. 디지털 무당이네. 디지털 무당. 저 장면에서는 그렇죠. 결과적으로 나중에 봐서는 드라마 전체 끝나고 보면은 다른 영역이었지만 저 장면 볼 때나마 그랬을 거예요. 다 끝나고 보시는 거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런 질문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닥터 K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진호는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 지금 연도 안에 들어가 있잖아. 저 두 가지 관계가 되게 재밌었어요. 나는. 그러니까 세이렌이 컨트롤 타워. 그거 연도 안에 있는 장진호가 있고 연도 안에 있는 장진호를 일종의 아바타로 현실 공간 안에서 디지털 이 홀로그램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지. 그렇지. 결국에는 저거는 세이렌의 말이라고. 그러니까 3D 딥페이크란 거 아니야 사실은. 그치,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엔 저 세이렌의 말인 거야. 오, 저 시집아. 아, 어디 스위스 같아요. 이쁘지 않아? 맞아요. 그것도 이제 수중 세트에서 찍었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그렇지, 이렇게 바뀔지 몰랐지. 네. 목걸이. 어? 찾았어? 못 찾았어. 괜찮아.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저 물장구 치는 이후의 표정이 너무나 사랑스럽더라고요. 재현과 행복했던 과거를 찍을 때 유일하게 편안했어요. 뭔가 진짜 로맨틱 코미디 찍듯이 뭔가 이렇게 편안한 게 제가 하고자 하는 애드립도 해도 되고 막 그러니까 편했었어요. 먼저 앉으시죠. 저 공간이야말로 진짜 VR 공간 같지. 실제로 저희가 전자파 측정하는 그렇지. 공간이잖아요. 사실 저 공간을 뭘로 해야 되나 정말 고민 많이 했고 뭐 다른 대안도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 우리 제작부가 저걸 찾아내가지고 이런 하고 아주 환호를 질렀지. 가서 찍는데 정말 우리가 돈 들여서 세트 진 것 같아. 그렇지.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런 데에서 봄직한 그런 공간인데. 닥터K의 디지털한 그 아바타의 공간으로서는 아주 최적의 장소였지. 나는 나를 디자이너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디자인한다는 것이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입니까? 신하균의 직업이 기자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연도 2회 당사자이면서 기자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시인데 연기가 좀 다르지, 여기서는. 사이비 종교 아닌가요? 5만 년 동안 지구상에서 천억 명 이상이 죽어 사라졌는데 단 한 명도 되돌아와서 천국이 있다고 알려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인간이 믿어온 천국은 어디 있나요? 저 안에서 그 닥터 K가 하는 말들이 공간하고 말의 내용하고 아주 매칭이 잘 됐어. 이제 전혀 다른 공간에서 저런 대사를 치게 되면 또 전혀 다른 뉘앙스였을 것 같아. 완전히 디지털 픽셀이 이렇게 확대된 듯한 느낌? 그런 공간이 이 드라마에 큰 도움이 됐고 닥터 K라는 캐릭터에게는 아주 매칭도가 높은 신이었지. 여보 나왔어. 논두라는 공간에서 이후가 현실에서 살던 공간을 그대로 장소만 옮겼다라는 그 설정을 통해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이질감이 없어진. 우리 아이야. 우리 아이. 근데 놀랍게도 아이가 있어. 이유가 정말 아이를 많이 갖고 싶어 했었거든요. 금지야. 특히 저 꼬마애가 연기를 기가 막히게 했네. 잘 못 봤지 아직? 못 봤죠. 와. 하균 오빠만 보면 눈물을 많이 흘렸었죠. 눈물을 그치지 않고. 예. 아이 컨택을 정확한 때 딱 해.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특별했었어요. 왜냐면 그냥 나의 기억으로만 꾸며진 공간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유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그것까지 가져갈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렇지. 기억이라는 것은 실제 존재해서 기억하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강하게 열망해서 스스로 생성해내는 뇌의 그런 뭐랄까 욕망도 있다고 봐. 이게 멜로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마지막 커트라고까지. 불멸보다 더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소멸이다. 소멸을 선택하는 거죠. 한 푸샷을 계속 이어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몽환적이에요. 불멸을 판 그 장본인인 그 닥터 K와 장지로 박사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난 저 선택이 물론 드라마적으로 감독님과 감독님이서 선택해서 저런 결말을 맺었지만 저것이 옳다라는 포즈는 없다고 생각해요. 과연 무엇이 더 행복할까라는 얘기를 가면 또 복잡해질 것 같거든요. 조금 뭐 답을 누가 낼 수가 없는 얘기 같아요. 다만 생각할 거리를 마구 던져주는 거죠.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처럼 죽음을 한번 생각해봄으로 해가지고 삶이 더 선명해진다. 이 죽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삶을 생각할 것 같아. 그래서 저 드라마만 여러 가지로 익힐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새롭게 와닿는 욘더. 지금 TV에서 만나보세요.